오늘 해외에서 배송이 드디어 왔다라리리리. 그래서 인형 옷이 온것 같습니다. 인형도 같이 시켰는데, 인형을 먼저 시켰는데, 인형 옷이 먼저 왔어요. 역시 인형 옷 맞네요. 인형이 아니고. 인형은 저번 달에 시켰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해외 배송이라. 그리고 요 아이도 해외 배송이에요. 요 아이는 전에 샀던 요 아이들보다는 좀 저렴하게 주고 산 옷이라 퀄리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아까 보여준 요 검은 아이는 비싼 만큼 금장 사두막 돼 있죠? 요 아이도 머리띠 퀄리티 엄청 좋고 부드러운 털에 진주 막 달려있죠? 레이스에. 근데 요 아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 그래도 이걸 산 이유. 첫 번째, 꽃무늬. 남자아이로 데리고 올 건데도 꽃무늬. 치마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성별 상관없이 구매를 했어요. 사이트에도 보니까는 파랑이랑 분홍색 있는 아가? 솜기미였는데, 그래도 치마 입고 있더라고요.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 없겠다 싶어서, 저도 치마로 샀어요. 바지 살 필요 없겠다 싶어서. 바지는 비싸기만 하고 이쁜 게 없더라고. 이 와인은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조금이 아니지 좀 많이 차이 나지? 샀어요. 이거 어떻게 뜯어?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또두 번째 안대가 들어있다는 거. 머리띠로 심지어 안대가 아니라 레이스인가 보다. 죄송해요. 아니 생긴 게 너무 안대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레이스 머리띠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원피스, 여기 레이스 두 개에다가 소매 이렇게 있고, 짜잔! 실제로 받아보니 너무 귀엽다. 그리고 여기에 레이스 달려있는데, 너무 고급지고, 유광에다가 반짝반짝 빛나고, 테이프도 이렇게 있다. 그리고 얇아서 빨기도 좋고, 재질도 좋은 것 같아. 저는 완전 만족. 5점 만점에 4점, 3.5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뻐요! 이제 인형만 오면은 요 아이 세트로 맞춰져서 입혀질 거예요. 근데 이것만 올린 영상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인형이 오면은 입혀주는 것까지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 진짜. 여기 기다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얘는 근데 생각보다 금방 왔어요. 원래 막한달 걸리잖아요. 얘는 2주? 1, 2주? 걸린 것 같은데. 3주 걸렸나? 은근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인형이 더 빨리 주문인데 늦게 오더라고. 인형은 제 무속성으로 샀고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어떤 아이인지 진짜 이쁜 애 데리고 왔는데 흔하지도 않고 찾기도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근데 검색하면 나오긴 하겠지. 근데 찾기 힘드실 거예요. 진짜 어렵게 갖고 온 거라 비속성으로 데리고 올 거거든요. 해외 걸로 너무 좋아요. 예. 오늘 드디어 인형이 왔는데 운반비도 분담해야 되고. 점심도 이렇게 자꾸 사먹었어가지고 돈만 사야 되는데 저번 달에 시킨 게 와버렸어요. 요 아이 저 영상에서 찍어둔 이 옷을 입히기 위하여. 아 이건 슛이잖아. 필요 없어. 안대까지. 안대가 아니라 헤드드레스 까지 해서 입혀줄 거로 사왔거든요. 근데 아까 살짝 보시긴 하셨을 텐데 파란색이 진짜 잘 어울리고 보시면 딱 깜짝 놀라고 기절하실 만큼 비주얼 귀엽거든요. 저 처음 보는 사놓고 처음 보는 거 방금 깐 거거든요. 그 스트리프 막돼 있는 거. 여기다 방금 꺼냈어. 이렇게 비닐 기장 되는 건데 꺼냈어. 너무 귀엽죠 진짜. 와 진짜 너무 귀엽다. 머리 이거 머리 끈이었어. 이것도 귀가 너무 귀엽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 짜라란 체크무늬도 있고 하트에 발바닥도 같은 아래 너무 귀엽죠 진짜로. 스티커도 있네요. 스티커가 아니라 명함인 것 같아. 얘, 이 아이의 명함, 이름 이런 거. 이거 같아요. 뜯어볼게요.
비닐 포장 상태로 있어야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 산 거 써야겠어요. 뭐가 내가 쓰는지. 짜라잔, 요 아이가 그려져 있네요. 그쵸? 귀엽죠? 짱귀여워 진짜로. 어쨌든 영화까지 하고 요 집도 치워줄게요. 그리고 옷을 입혀줄 거예요. 어떻게 입히냐, 알아서 잘 입힌다. 이렇게만 해도 귀여워. 머리 일단 경락 마사지 좀 해줘야 되겠는데, 머리가 너무 커져. 2차 2차 이렇게 열심히 얼굴을 조막조막 눌러주고, 머리도 이렇게 눌러주면은 애가 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하트, 이거 좀 이상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자수도 잘 돼있어서 너무 귀엽죠. 옷부터 입혀줄게요. 옷이 하이라이트 아니겠냐. 머리는 마지막에 하는 거지.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미리 찍어놓은 영상이 며칠 전인데, 근데 이 아이가 20cm가 아니었나봐. 15cm였나본데 옷이 좀 큰데? 그래도 귀여운데? 옷이 좀 크네요 내 생각보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사이즈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옷 입혀줄까? 이 아이가 근데 잘 어울릴 거라 산 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산 거라서. 빰빰빰. 귀엽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모아이로 뒤로 넘겨서 헤드드레스까지 입혀주고 하면 완성. 근데 뒤에가 안 맞으니까 얘를 좀 해줄까요? 방울까지 귀엽게 딱 맞는 것 같아. 안 쓰는 거 해서 얘를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묶어줍시다. 그게 나을 것 같거든요. 얘를 사이즈를 어떻게 줄리냐, 빙글빙글 돌려서 이렇게 매듭 붙이고 요 아이랑 요 아이랑 해서 또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 남죠? 그 사이즈 딱 맞죠? 그리고 한 번 더 리본으로 꽉 묶어줄게요. 아유 좀 풀렸어. 내가 리본을 잘 못 묶어. 이것도 못 묶으면 어떡하니? 이렇게 해서 조금 때가 탄 것 같지만 어제 세제 같은 걸로 다 풀려서 닦으면 되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서 바바밤 타짜 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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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뿜빰빰 뿜빰빰. 자 이렇게 짠, 예쁘장하게 만들어주면서 뒤에 앞에 너무 귀엽죠? 약간 서커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리본 퍼리프리이 달려서 귀엽고 깜찍한 아이가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20cm가 치마가 좀 더 크니 옷이 귀엽죠? 눈이 진짜 눈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보면은 노랑, 주황, 파랑 이렇게 귀여운 애 처음 보지? 썸네일 같아야지. 이렇게 귀여운 애 처음 보죠? 애기 너무 귀엽다. 그럼 내가 예뻐해주고 아껴줄게. 뿅뿅 품에도 뿅.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새벽이라 막 아무도 못하니 너무 귀엽다. 만족스러워요. 너무 귀여워서.